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말뿐이었던 덕분입니다. 간호사 비극 불렀다. 경향신문은 보건소 간호직의 극단적 선택, 코로나 경무 해소해야 한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취약한 공공의료정책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의 간호인력이 공식적으로 한 6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권력 수사 승인제 이어 인사학살 예고, 검찰 파괴다. 권력에 예속된 검찰기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와 권력으로부터의 검찰청의 독립기구화 해야 합니다. 국책연구원장, 조선일보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에토픽감으로 국민 우롱입니다. 문화일보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책임자를 KDI 원장 시킨 망국적 행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장은 아예 권력이 결정하고 권력과 임기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내부 승진으로 하고 권력과 독립하든지 제도적으로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 관련 조선일보는 4년 내내 선거운동한 문, 그 피해자 면전서 선거 불공정은 기우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권력이 선거 부정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결국 국민적 심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선일보 연합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 용이었나. 동아일보는 북위협 날로 커지는데 한미훈련 언제 정상화나 비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거리두기 해야 하는 판에 웬 전쟁 연습을 하란 말인지, 북핵위기 대응이라면서 군대 이동하는 원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북핵위기에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시작전, 군대 이동, 뭐 연합훈련, 뭐 어떤 훈련을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젊은 바람을 개파 싸움으로 망칠 텐가. 동아일보 개파 부활 탐욕성 선배 야 경선 모처럼 흥행하나 싶더니 밀경신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보는 세대기초 바람 신선하다. 경향신문은 쇄신 기대 찬물 끼얹 국민의힘의 해묵은 개파 타령. 도대체 개파가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정당 자체가 개파인데 그 안에 당연히 개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파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에 달려있죠. 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돈 풀겠다는 정부가 금리 올리겠다는 한은의 엇박자. 동아일보는 남은 1년도 빚 늘린다는 재정전략, 차기 정권의 폭탄 돌리기. 한국경신문은 요식행위 전락한 국가재정회의, 가정집보다 못한 나라 살림. 밀경신문은 2025년 국가채무 20%, 60% 목표, 퍼주기식 돈 풀기로 가능하겠나? 부자들 세금 걷지 않고 통화정발로 재난시대에 재난사태 극복하거나 경기 부양책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오락가락하다 용두삼이 된 여부동산 대책 이대로 갈 건가? 밀경신문은 용두삼이로 끝난 여당의 부동산 대책 그렇게도 민심 못 읽나? 문화일보는 상위 2% 종부세 편가르기 집착과 더 커질 주택고통. 한겨레신문 종부세 절반 축소안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 경향신문은 종부세 완화 미련 못 버린 민주당 집값 어떻게 잡을 건가. 이 생색내기 뭐 종부세나 보유세든 아니면 반대편의 공급 확대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유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한 부동산 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P4G 정상회의 기후 악당 오명 벗는 계기 돼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회의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약속을 하고 뭐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처럼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한 기후 악당 멍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플랫폼 한국경신은 법률 성령 분야도 플랫폼 갈등,
제이타다 돼선 안 된다. 한국 GDP 수준은 OECD 37개 영국 중 터키의 두 번째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거죠. 새로운 착취 수단 구조일 뿐 당연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신산업이다, 플랫폼이다 이런 말만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헌법과 법제도 하에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일수록 더더욱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